구두도? 요거 이렇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이걸 만들려고 조명을 막 연구를 만들고 막 조작을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렇게 이렇게 안 돼. 아까 병, 이 구두도 딱 갖다 여기 허옇게 다 돼버리잖아. 그 밑에 걸 딱 막아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해주려면 뭘 막고 뭘 별나게 다 해야 돼요. 여기는 하얗지만 여기 밝은 면이고 주위에 이런 것들이 요 가죽 분위기가 나잖아요. 요거는 같은 짝이니까 요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 생각을 하지만 요 자체만 보면 요게 요 때문인지 뭔지 느낌이 안 보이잖아요. 요게 밝은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면서 요 주위에 요 것들이 하얀 면에 비치는 그런 가죽의 질감이 살아나는 거죠. 송그라트. 이건 밑에가 밝아요. 밑에 밝아가지고, 투명화해서 하고. 그래서, 뭐, 앞에, 약간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조명이 들어간 거거든요. 은은하게, 부드러운 조명을 돼가지고, 씌워가지고, 이제 탁 된 거야. 이게 이제 위에서 먹은 거고, 이 밑에, 이 밝은 거는, 이 투명감을 낮춰주는 거죠. 가방도 맞지. 질감을 살려주는 거고. 이것도 보면. 이렇게 하얀데, 하얗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하얗게 생기지 않고, 여기 하이라이트에 있으면서 가죽의 질감이었지, 이런 것도 살아나고, 내부도 넣고요. 자, 저기 무슨 뭐, 이런 것들 혹시 제품, 재질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계속 조명을 이렇게 줘서, 한쪽 밝고 어떻게, 또 이쪽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질감이 살게. 이거를 앞에서 주면은 이런 디테일이 이제 안 사는 거예요. 그 약 서이드에 가서, 조금 전 수치로 들어주셔야지만, 이것도 화장품 뚜껑이 일어나요? 똑같잖아 재질은 딱 비치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트레싱이나 빛을 투구하는 걸 이렇게 딱 대서 이렇게 대주고 조명을 딱 주면 여기에 이렇게 확산된 조명이 여기에 붙어버려요. 밝기도 되고 여기에 붙어버려요. 이거를 안 붙게 하고 밝게 해주려면 내리면 돼요. 내리면 여기만 밝아져요. 여기만 까매지죠. 그죠? 그러니까 밝게 해주면 여기 되는데 올리는 거는 밝게 해주고 요 면이 여기 빛이 비친다는 것도 되는 거죠. 내리면 안 비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 뒤에는 여기는 안 닿는 면이야. 그럼 너무 검으면 안 되니까 뒤쪽에서 반사판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들어가는 기분이 나네. 뒤에서 반사해주니까 이렇게 살짝 되는 거죠. 그래서 밝고 검고 좀 덜 밝은 그런 것이 있으면서 금속감을 느끼는 중. 요거 잘 보세요. 저기 요게 살짝 먹었잖아요. 이게 먹는 게 없다면 요 정도만 있으면 이게 아 요 재질이 온 여기 비치는 게 아닌가 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살짝 먹은 여기 반사가 하이라이트가 살짝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아 재질이 약간 고급스러운 거구나 비싼 거구나 아니면 좀 광택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죠. 근데 이렇게 없으면은 이렇게 이런 문제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만 보면 이게 없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재질이 뭐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요런 것도 살 때 금박이나 이런 것들도 앞에서 이렇게 박사들 마다 딱 대주 조명이 들어서 이게 받으면 이렇게 살지 이게 안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그럼 까매져. 그럼 이제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걸 살다 보니까 요게 뭐 달라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여기다가 그래서 제품을 너무 정면으로 사면은 그런 게 그 골드랑 살기 힘들어. 약간 자 골로 했으면 돼주면 카메라도 있기 때문에 사람도 다 비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요렇게 틀어주면은 요 옆면이 보면서 약간 요쪽에서 이렇게 돼주면은 이렇게 돼주면 이거 살짝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어떤 그 틀에 이게 되지 말고 안 되는 걸 내가 각도 쳐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막 여기만 고집하면은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살짝 먹는 거예요. 왜? 앞에서 오면 카메라를 다 가려줘야 돼. 다 가려줘 반사 이렇게 팍 줘야 돼. 그러면 이 직접 주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밝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눈으로 보면서 약간 이런 게 살짝 반사가 먹어야 돼. 먹으면은 거기 재질이 조금 살아요. 차이가. 근데 지금은 그냥 안 먹게 하려 하니까 그게 조금 밋밋하고 조금 뭐 이게 재질이 뭔지 모르는 건데 뭐 살짝만 들어가게 좀 뭐 밝게 해주시면은 요런 거란 말이에요. 요걸 듣고 가시잖아. 요거 뭔지 알죠? 이렇게 살짝 먹고 안 먹고 차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너무 또 하얗게 먹으면 그게 이제 좀 뿌옇게 되고
그 색감도 주고 장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빛을 부드럽게 하는 차이를 잘 맞추셔야 돼.